발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거든요. 발이. 네. 이거 모르고 사면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사기 아닙니다. 다 본인 잘못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계실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는 어때요? 입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저 가격이나 어떤 직장, 학교에 따라서 맞춰 살아도 뭐 그다지 크게 불편이 없을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단독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입지 정말 중요합니다. 뭐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이것들 모두 본인이 직접 스스로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간만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입지는 절대 반대. 제가 반대하는 다섯 개의 대표적인 입지를 그 동네를 들고 왔고요.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대안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동네부터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는 미로 같은 도로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주 야당동 광주 오포읍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아, 내비도 못 찾는 그야말로 미로, 진짜 미로 같습니다. 이 내비가 잘 가다가 10m 뒤에서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10m가 여기서 10m인지 조금 더 가서 10m인지 거기서부터 일단 멘붕이 오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내비 자체에 안 믿고 알아서 감으로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아래쪽엔 주로 빌라가 많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단독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연식이 있는 것부터 해서 신축들은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죠. 근데 동네 자체 길이 원체 구불구불한 데다 집들을 새로 지을 때 이 길들을 정비하고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집들만 얹혀 놓는 형식이라서 가면 갈수록 길들이 복잡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집들은 계속 늘어났는데 길은 계속 한정돼 있잖아요. 폭도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는 뭐 점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죠. 처음 들어갈 때는 뭐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그 주변에 마을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길은 똑같고 그러면서 점점 더 길도 복잡해지고 더 미로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점점 상황은 꼬여가고 악화됩니다. 자, 반면에요. 이런 곳에 왜 집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거꾸로 생각 한번 해보죠. 다른 건 몰라도요. 교통 제반 여건이 훌륭합니다. 주변에 뭐 큰 도로가 있다거나 지하철역이 가깝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신도시가 있어서 인프라가 좋다거나 하는 식이죠. 이런 교통 여건의 혜택, 그러니까 그 근처에 학교나 직장이 있다면 여기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설명한 것들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하는 입지는 공창 전답입니다. 공장 창고 밭 논이죠. 대표적으로는 일산 성석동과 오산 세교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동네는 일단 뷰 자체가 가건물들 지붕 뷰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창 뷰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항시 대형 차나 지게차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먼지도 많고 차량 초보자분들께는 좀 위험한 상황도 많고요. 또 재밌는 건요, 공장 창고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주변에 보면 논밭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선 뭐 봄 가을로 퇴비주죠. 또 수시로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많이 태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많고 동네 자체가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입지는 공통적으로 뭔가 굉장히 좋은 A급 입지 그 옆에 이상하게 그 바로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따라서 가격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바로 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요, 이 입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 아주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돈이면 굳이 그 옆에 들어가 계시지 말고요. 다른 쪽도 훨씬 더 좋은 입지가 많으니까 두루두루 보셔라.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세 번째 절대 반대하는 입지, 유해시설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파주 당하동과 용인 상하동을 갖고 왔습니다. 자,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레미콘 회사가 옆에 딱 붙어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 모르고 사면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사기 아닙니다. 다 본인 잘못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 충분히 고지했다 뭐 이런저런 자료를 다 줬다 하면 솔직히 전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자, 레미콘 공장 옆에 있는 거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크게 뭐 환경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기 자체가 조금 탁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레미콘 차량들이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또 바닥 먼지 많이 날리지 말라고 물을 수시로 뿌리는데 그게 또 물만 깔끔하게 뿌려지나요? 같이 흙탕물이 돼서 차한테도 많이 튀고요. 좀 지저분하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쪽 시행사나 뭐 시공사 아니면 뭐 분양업체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계실 게 아니라 꼭 직접 지도를 확인해 봐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도 보실 때는요. 이런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 말고 구글맵도 한번 꼭 보세요. 구글맵은 근처 군부대나 이런 주요 시설들 다른 우리나라 맵들은 다 이렇게 가려놓는데 구글맵은 그대로 다 오픈해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 여기는 뭐다 이렇게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동네가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유해시설들이 나가버렸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호재니까 동네 집값이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물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이런 입지 절대 반대한다. 관광지 옆입니다.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옆하고요. 이천 산수유 마을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옆은 동물원 원숭이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쳐다봅니다. 뭐 흘끔흘끔 보고요. 저기 살면 어떨까 부러워서도 보고 담장이 있으면 담장 넘어서도 이렇게 올려다 보시고요. 글쎄요. 그렇게 보게 돼요. 저도 지나가다가 예쁜 집들이 있으면 자꾸 눈여겨보거든요. 또 그냥 보기만 하냐? 그것도 아니죠. 사람 나와 있으면 꼭 적극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평당 얼마예요? 건축비 얼마예요? 이렇게 시세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대답해 주면 정말 하세월이죠. 뭐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대꾸 좀 해드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도 그냥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일단 사람은 그렇고요. 관광 시즌이나 주말 이렇게 한창 때가 되면 사람보다 차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떻겠어요? 뭐 동네 뭐 불법 주차야 그렇다 치고 일단 내가 퇴근하고 어디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올 때 길이 꽉 막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내 집인데 내가 잘 못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쓰레기나 소음 공해 밤마다 이제 뭐 노래 부르고 술 먹고 하는 것들도 눈앞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참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관광지 옆은 절대 반대. 자, 하지만 여기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에어비앤비 아시죠? 공유 목적의 어떤 주거수단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알바라든가 약간 빈집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이쪽이 훨씬 더 좋죠. 자, 만일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런 관광지는 좀 비추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 제가 절대 반대하는 입지 급경사입니다. 용인시 고기동하고 시흥시 대야동을 들고 왔는데요. 여기 실제로 사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처음 초행길로 차로 올라가 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이렇게 차가 언덕으로 올라가면 밑부분이 내려가고 위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분이 뭐냐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진짜 언덕을 올라가면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약간 좀 무섭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막 비명도 지르고 그래요. 그 정도로 경사각이 높은데요. 내려갈 때도 좀 짜릿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옛날 스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으로 꽂힐 수가 있거든요. 정말 좀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차에서 내리면 어떠냐? 뭐 내려도 사실 그렇게 막 편하진 않습니다. 멀미가 좀 심하신 분들은 내려서 이렇게 경사각이 발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거든요. 발이. 네. 발이 이렇게 되면 일단 불안해 하시고 주변에 뭐라도 잡고 내려가야 할 것 같고요. 눈이나 비 오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땅값, 집값도 아래쪽이 조금 더 싸고요. 거꾸로죠.
아래쪽이 조금 더 비싸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싸집니다. 하지만 여기도 물론 장점은 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경입니다. 근사해요. 아주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파노라마 사진 보셨죠? 병풍.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시원하게 시야가 펼쳐지는데 그거는 저 꼭대기 아니면 결코 느낄 수 없죠. 만일 딱그한 가지를 위해서라면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글쎄요. 이런 입지 절대 반대한다. 다섯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분이 계시죠. 나는 집콕이라 어디라도 좋다. 근데 또 살아보시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절대 반대한다는 이 단점들, 또 장점까지 제가 함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아무래도 살고 계신다면 이 단점을 장점으로 커버하시고, 아직 지금 고려 중이시라면 단점과 장점을 잘 섞어서 본인이 적절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